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패밀리 여러분, 데일리코입니다.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MSI P760M 박조포 맥스 와이파이 메인보드에 인텔 14세대 14700K CPU를 장착하고 듀얼 공랭 쿨러, 싱크는 당연히 안 되겠죠. 듀얼 공랭 쿨러를 달았을 때 과연 사용을 할 수 있을까? 온도는 몇 도나 나올까? CPU 전력은 얼마나 먹을까? 한번 이어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시간 이어서 촬영을 하는 거고요. 전력 제한 푼 상태고요. 바이오스는 초기화 작업을 했습니다. 기본적인 순정 상태예요. 현재 IDC 최대 온도 41도, 전력 제한은 현재 풀어놓은 상태고,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또 호기심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플레이 하자마자 바로 100도, 102도 찍었습니다. 오, 전력 공랭인데도 344W나 들어갔어요. 와, 105도. 잘하면 꺼지겠는데? 안 꺼지려나? 클럭 볼까요? 클럭 살짝 무너지고 있긴 하네요. 5300MHz, 2코어, 4300. 피코어에서 살짝 떨어지고 있네요. 5200까지 떨어졌어요. 5100. 그래도 생각보다 막 확 떨어지진 않네요. 온도는 105도까지 올라갔고요. 최대 344W, 현재 지금 300W 정도 먹고 있습니다. 공랭 쿨러인데도 전력 소비량이 많이 먹네. 메인보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. 시네벤치 멀티 점수 35,258점 정도 예상되고 있네요. 공랭을 달았는데 생각보다 잘 버팁니다. 현재 지금 100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, 이게 공랭이라서 사실 CPU 전력 많이 안 먹을 줄 알았거든요.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. 자, 시네벤치 테스트 10분 다 끝났고요. 확실히 CPU 온도가 100도 이상 올라가니까 팬 소음도 조금 발생을 하고요. 왜냐면 열을 식혀야 되니까. 현재 105도, 전력 소비량 344.366W, 그리고 시내 멀티 점수 34,336점. 생각보다 점수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, 코어는 좀 무너졌어요. 피코어 같은 경우에 조금 무너졌습니다. 순행 저리 가라 하게 먹죠. 344W 먹었으니까 순행 달았을 때만큼 전력 소모가 심하다. 사실 요렇게 해서는 사용하기가 좀 어렵죠. 그래도 메인보드 박격포라서 그런지 좀 잘 버티는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실제 요 정도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죠. 저는 뻗거나 재부팅되거나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네요. 저번 영상처럼 동일하게 마이크로코드 언더볼팅으로 세팅해서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하게 알려드리면, 델키 누르고 바이오스 설정에 들어가서 OC에 들어가시면 쭉 밑으로 내리시면 마이크로 코드 셀렉션이라고 있어요. 여기서 오토에서 노 UVP 선택,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 CPU 코어 볼테지 모드 요 항목 오토에서 옵셋 설정하시고요. 그 밑에 CPU 코어 볼테지 옵셋 모드 마이너스 바이 CPU 선택, 그리고 그 밑에 CPU 코어 볼테지 옵셋 값을 저번에 0.15를 줬기 때문에 동일하게 0.15로 세팅을 하겠습니다. 이 값은 0.14부터 0.18까지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한 다음에 F10번 저장하고 종료. 이렇게 하면 마이크로 코드 언더볼팅 작업이 끝납니다. 이제 언더볼팅 후 어떻게 변하는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IDC 최대 40도 실행할게요. 자, 온도는 최대 83도에서 시작을 하고요. 언더볼팅을 하니까 한 100W 정도 떨어져서 최대 266W 정도, 267W 정도 먹고 있네요. 지금 플레이 진행되고 있고요. 한 5분 정도 지나고 있고, 최대 온도 92도 나왔고요. 전력 소비량은 최대 276W 정도 먹고 있네요. 14700K 보통 저희가 생각했을 때 CPU 전력 소비량은 한 260W에서 280W 정도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클럭 볼게요. 클럭도 안 무너지고 좋네. 피코어 5500MHz, 2코어 4300MHz. 괜찮은데요. 멀티 점수 35,567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. 괜찮다.
마저 10분 끝까지 진행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테스트 완료됐습니다. 일단 점수 35,401점. 어우, 잘 나왔네요. 35,000점. 온도는 아까 중간 정도 테스트 하고 동일하게 최대 92도. 더 이상 올라가진 않았고요. 전력 소비량도 마찬가지로 277W. 클럭 무너지지 않았고. B760 박격포 메인보드에 14,700K 장착을 하고 싶다. 근데 나는 순행은 싫어. 막 물 터지는 거 겁나고 AS 때문에 난 공랭을 꼭 하고 싶어 하신다면 마이크로 코드 언더볼팅 세팅으로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해당 세팅은 MSI 보드를 가지고 세팅을 했고 나머지 보드는 모르겠어요. 자, 일단 MSI 보드에서 마이크로 코드 언더볼팅 0.15 값으로 세팅을 해서 플레이 해봤을 때 최대 온도 92도 듀얼 공랭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. 물론 여기서 안정성이 꼭 필요하겠죠. 여러 번 테스트 작업을 해보고 혹시나 블루스크린이나 아니면 재부팅되는 증상, 뭐 오류나는 증상들이 있는지 없는지 충분히 테스트를 해보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가 됐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으로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14,700K CPU B760 메인보드에 언더볼팅 작업 후 사용 가능하다. 생각보다 잘 돌아가죠. 언더볼팅에서 쓰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작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선택은 사용자분이 하셔야 되겠죠. 저번 영상은 순행을 달았을 때 기본 순정 그리고 언더볼팅 하고 나서, 이번 영상은 공랭을 달았을 때 순정 상태 그리고 언더볼팅 했을 때의 모습. 선택은 우리 보시는 패밀리분들, 시청자분들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MSI B760 박격포 맥스 와이파이 보드를 장착을 했을 때 테스트를 해본 거고요. B760 보드라고 해도 보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. 전원부가 좀 튼실한 보드 사용하시면 언더볼팅 작업 후에 무난하게 사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14,700K 발열량이 높고 전력 소모도 많다는데 B760 보드에서 공랭 달았을 때 어떤지 함께 하셨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